탱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삽입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죠? 뭐, 탱크가 한 대나 두 대인 경우, 혹은 세 대이거나 네 대이거나 여러 경우의 수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탱크가 어떻게 대응하도록 훈련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상당히 챙겨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탱크가 한 대인 경우, 한 대만 있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거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하면 되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디렉션과 our direc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we may consider the angle입니다. angle between us and enemy, 적과 우리 사이의 각도, 그죠? 각도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각도에 따라서 90도나 100, 뭐 마이너스 90도 기준점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적 탱크 한 대가 있어요. 이 한 대와 우리 사이의 어떤 각도가 나오죠. 지금 얘가 10시 방향으로 오고 있잖아요. 10시 방향이고, 그리고 얘의 속도, 그리고 얘의 어떤 각도, 진행 방향, 그것만 고려하면은 봐가지고 90도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피해서 갈 수가 있죠. 그죠? 한 대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가 아니라 적 탱크가 두 대인 경우 혹은 세 대인 경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지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두 대다. 두 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적 탱크 각각 간의 각도, 앵글이죠. 각도 11시 방향이 온다, 10시 방향이 온다, 혹은 6시 방향이 온다. 시 방향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11시 방향, 1시 방향, 2시 방향 정도. 그리고 적 탱크 각각의 속도와, 그리고 적 탱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 즉 탱크의 진행 방향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두 대가 온다고 가정합니다. 만약에 두 대가 온다고 하면은 픽 랜덤 투 쓰리, 두 대에서 세대 사이 랜덤하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두 대가 오면은 이두 대와 우리 사이의 각도, 진행 방향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한 대인 경우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뭐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두 대와 우리 사이의 각도와 얘의 진행 방향 등만 파악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두 대인 경우도 가능하고, 그리고 늘어나서 탱크가 세 대다, 즉 탱크가 세 대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세 대에 맞춰서 세대 각각의 속도 등등 진행 방향을 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어떤 공식, 그죠? To avoid enemies,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왼쪽에서 오는 탱커, 6시 방향 탱커, 11시 방향 적 탱커, 뭐 1시 방향 적 탱커, 그러면 그 각도가 나올 것이고, 그 각도를 취합을 해서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가장 합리적인, 그죠? 그래서 we can determine the most reasonable, 가장 합리적인 reasonable direction이라고 그럴까요? direction and speed to avoid, 그죠?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세 대인 경우, 한 대만 오는 경우가 제일 간단할 것이고, 두 대가 오는 경우, 적 탱크가 두 대인 경우는 그보다 조금 복잡하겠고, 적 탱크가 세 대인 경우는 두 대보다는 좀더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것도 못할 이유가 없죠.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세 대가 온다면은 세대 각각,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 혹은 세대 스타스 대 사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세대 스타스 대 사이로 저기 랜덤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섯 대예요. 이 다섯 대 각각과 우리 탱크 사이의 어떤 각도 이런 걸 봐서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적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고 가능하죠.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 탱크만 가지고 우리 탱크 스스로, 우리의 탱크 스스로 어떤 진행 방향이라든가 등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희의 탱크가 100대쯤 온다, 100대, 50대나 100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50대 혹은 100, 뭐 60대, 50대에서 60대 사이가 나타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거, 이 탱크들 각각과 이 각각의 속도와 우리의 어떤 앵글과 이걸 다 고려해서 어디다 길을 뚫어서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지, 어디 있는 탱크들부터 먼저 파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만드는 것이,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하기에는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거의 사람의 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50대에서 60대가 아니라 이제 뭐 100대에서 200대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건 아예 우리가 손대기 힘든 영역이 되죠. 이때는 수학 공식을 우리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걸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더 이상 사람의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공식이 필요할 때 If we need a mathematical formula, which we cannot make, or 구한하다, 우리가 뭐 어떻게 형성하다, or form.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수학적 공식이 필요한 경우, 그죠? 그 경우 there is a way, 방식이 있습니다. To make a computer, make that formula.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컴퓨터로 하여금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let computer라 그러니까 let computer make that formula.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게끔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공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재밌죠? But we cannot. 우리 human입니다. Human. We human cannot understand that formula. 그 공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식을 컴퓨터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만들어내면 이 컴퓨터는 100대의 적이 나타나더라도 이 100대의 적을 피해서 길을 뚫어서 도망갈 수 있는 방식, 그 공식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사람이 구안할 수 없는 공식을 컴퓨터로 하여금 구안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컴퓨터라고 하여금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공식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컴퓨터에게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게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상당히 재밌죠. 너무나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파이썬 과정이 끝난 대로 지금 스크래치 코딩의 거의 막 어드밴스드 과정이잖아요. 고급 스크래치 코딩을 하고 다음 이어서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하고 이어서 컴퓨터로 하여금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100대의 적 전체가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길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서 도망가고 그리고 적 전차들을 파괴하고 사람은 머리로는, 사람의 손이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컴퓨터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